안녕하십니까. 한국인이 실수하기 쉬운 영단어 발음 178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Surface. Surface.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surface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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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 Surface. Surface. 표면. 수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Surface, surface, metal, metal.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메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Metal, metal.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 Metal, metal, metal. 메달, 훈장, 상,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Metal, metal. 그 다음 단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Invalid. Invalid.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invalid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Invalid. Invalid.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습니다. Inva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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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한, 불법, 장애인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nvalid. Invalid. 그 다음 단어로 보시기 바랍니다. Pedal. Petal. 우리는 이 단어를 페탈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Petal. Petal. 스트레스가 맨 앞에 있으면서 P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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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잎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Petal. Petal. 그 다음 단어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Immortal. Immortal. 우리 한국인은 이 단어를 immortal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원어민들은요? Immortal, immortal. 스트레스가 이음절이 있으면서 immortal, immortal, immortal. 불멸의, 불사의, 죽지 않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Immortal, immortal. 이것으로서 영단어 발음 178번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